제가 또 엄청난 소식을 물어봤습니다. 네? 제가 방금 모로페우스 작가님 북 콘서트 건 때문에 홍보팀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김 비서님, 감당하실 수 있을는지요? 노력해볼게요. 놀라지 마십시오. 모로페우스 작가님이 부회장님 행님이랍니다. 네? 그게 정말이에요? 진짜입니다. 사실입니다. 정말이다 맞아요. 모로페우스 작가님 유명그룹 장남이라. 이거야말로 이거 진짜 빅뉴스 아닙니까 이거? 예? 아니 저번에 김 비서님께서 그 행님에 대해서 물어보길래 그거 생각나서 바로 와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? 그동안 안 나타났던 장남이 나타났다는 거. 이거 좀 이 뭐 후계 구도의 뭐 지각 변동 변화 이런 거 아닐까요 지금? 형 친구들하고 많이 싸웠어. 어린 게 건방지다고 툭툭 건드리고 시비 걸고. 그래도 형이랑 같이 있어서 다행이었겠네요. 아니, 그놈이 더 있어. 무슨 거지 같은 놈이야. 형이랑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은데.